튀김기름 한번 튀긴 후에 그냥 버리고 계신가요? 그냥 버리기엔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튀김기름을 잘만 보관한다면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파를 활용해 오랫동안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준비해 튀기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때 양파 껍질은 버리지 말고 함께 튀겨주면 효과가 더욱 좋답니다. 튀겼던 기름을 뜨겁게 데운 후 준비한 양파를 기름에 던져주세요. 양파엔 퀘세틴 성분이 기름의 산패를 늦춰 더욱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노릇하게 튀겨낸 양파는 건져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식히세요. 이제 다시백 또는 커피 여과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기가 없는 병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여과지에 기름을 걸러주세요. 한번 튀겼던 튀김옷 찌꺼기들이 모두 걸러져 다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공기가 닿지 않게 꼭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다시 사용하기 좋아요.